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와, 이 계곡물이 철철 흘러 넘치고 이번 여름 정말 더위가 날아갈 것 같습니다. 저 오늘은 이 삼척에 있는 환성굴, 대금굴 그 차로 약 3분 거리에 있는 정말 맛있고 어머니 집밥같이 반찬도 잘 나왔고 정말 정겨운 가게가 있다고 해서 뭐 제가 바로 찾아가 봤습니다. 지인들하고 같이 양지 가든이라는 식당인데 정말로 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근처에 계곡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조용하고 딱 그냥 숨은 맛집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 지인들하고 같이 와서 저는 뭐 더덕구이를 먹어볼 거고요, 지인은 이제 뭐 된장 백반이라든지 뭐 불고기란다 그 제육 정식을 먹어볼 거예요. 정말 메뉴가 정말 많아서 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메뉴판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한번 오신 분들은 정말 사랑을 받는 맛집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테이블 보시면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단체석 완비입니다. 그리고 관광버스가 만약 온다 하면은 무조건 여기로 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모님께서 정말 친절하시고 정말 그 직접 다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직접 밑반찬을 해주시기 때문에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조미료도 안 넣고 그냥 순수 자연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맛이라고 합니다. 이 원산지 표시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다 국내산입니다, 여러분들. 좋은 재료에 친절하시고 반찬도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신 분들은 다 단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메뉴판 보시겠습니다. 정말 많죠. 뭐 곤드레밥도 있고 뭐 황태구이, 뭐 더덕구이. 그리고 이 집은 고춧가루도 다 국내산이에요. 직접 말린다고 합니다. 보통 요즘에 뭐 식당 가보시면은 다 고춧가루, 뭐 배추김치 같은 경우에는 다 중국산 쓰잖아요. 근데 이 집은 다 국내산입니다. 와, 정말 테이블이 넓어서 저희는 정말 속 시원했습니다. 정말 들어오자마자 뭐 반갑게 정겹게 맞이해 주셔가지고 정말 좋았습니다. 네, 나왔네요. 일단 이건 더덕구이 정식이고요. 반찬 보십시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반찬 하나하나가 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식감도 좋았고 이것은 뭐 된장 백반이네요. 네, 저희는 뭐 여기 삼척에 거주한다면은 정말 단골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뭐 가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여러분들도 삼척 그 환성굴 대금굴에 놀러 오시면은 꼭 이 집으로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커플들끼리, 가족들끼리 단체석도 완비 받으니까 단체로 오셔도 좋고요. 이번 여름 그리고 겨울, 봄, 가을 떠나서 양지 가든 고고싱 합시다.